안녕하세요. 수연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오늘은 짜라란! 휘뚜루마뚜루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들을 준비해봤는데요. 평소에도 클래식하게 메고 다닐 수 있는 유행이 전혀 안 타는 6가지 제품을 준비해봤고요. 제가 차근차근히 하나하나씩 소개해봐드릴게요. 첫 번째 가방부터 보여봐드릴게요. 루이브르 백인데요. 제가 딱 보는 순간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구입하게 된 제품입니다. 제가 20대 때는 뭔가 좀 미니미니한 백들을 좋아했었는데요. 30대다 보니까 아이도 있고 항상 짐을 많이 들고 다니기 때문에 중간 정도 사이즈 가방을 찾게 됐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딱 봤을 때 정말 편하게 숄더백으로 메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가방이었어요. 그리고 이 빈티지한 골드 장식 포인트가 좀 마음에 들었고요. 이런 빈티지한 감성 같은 경우에 또 유행이 타지 않게 오랫동안 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클래식한 쉐입 형태여가지고 그냥 부담스럽지 않게 메고 다닐 수 있는 백이었습니다. 광택이 도는 유광 제품인데 근데 유광 제품 같은 경우에 또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약간 빈티지한 그런 느낌의 가방입니다.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게 멜 수 있는 가방이었습니다. 수납력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었고 맸을 때 이 착용감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 가죽도 굉장히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이런 클래식한 쉐입의 형태여서 블라우스, 청바지에 같이 코디를 해도 좋고 원피스에도 어울리고 다양한 룩에 어울릴 수 있는 어디 갈 때 휘뚜루마뚜루 멜 수 있는 그런 백이었거든요. 두 번째 제품을 소개해봐드릴게요. 짜자잔! 요즘 굉장히 핫한 폴류아의 오벌백입니다. 둥근 쉐입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구입을 해봤습니다. 부드러운 텍스처의 소가죽 재질이에요. 딱 맸을 때 착용감이 굉장히 좋았고요. 여기 보시면 12개의 홀이 있어요. 크로스백, 호보백, 숄더백까지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제품이었는데요. 컬러가 되게 부드럽고 유행타지 않는 컬러 4가지가 있었는데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부담스럽지 않고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였고요.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화장품이나 이런 작은 소품들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수납력이 좋은 그런 가방이었어요. 퀄리티가 너무 좋고 데일리하게 진짜 멜 수 있는 그런 가방이었습니다. 세 번째 가방을 보여드릴게요. 폴류아의 보스턴 시그니처 백입니다. 스퀘어한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제가 골라봤는데요. 각이 예쁘게 잡혀가지고 제 눈에 딱 띄더라고요. 아무래도 시그니처 백이어서 그런지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탄탄한 재질의 가방입니다. 일단 출근길에 딱 매기 좋은 그런 가방이었어요. 안쪽에 이렇게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작은 카메라도 들어갈 수 있고 이 안에 뭐 아이패드까지 넣을 수 있는 수납력도 좋고 디테일도 너무 예뻤던 그런 제품입니다. 짜자잔! 이번에 네 번째 가방인데요. 아테나 브루노 가네사 가방인데요. 여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명품 브랜드 느낌이 나는 제품이었어요.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제품이 많았어요. 머랭 버킷백을 골라봤습니다. 각이 진짜 이쁘게 잡혀있고요. 일단은 저는 블랙 컬러, 좀 시크한 블랙 컬러를 골라봤습니다. 복조리 느낌이 나는 가방이고요. 이 빈티지한 아테네 로고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 가방 같은 경우 골랐던 이유는 사계절 내내 메고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백이어가지고 시크하게 골라봤습니다. 올 가을에도 요긴하게 메고 다닐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홀이 또 있어요. 여기도 홀이 있어서 크로스백으로도 멜 수 있고 숄더백으로도 멜 수 있는 제품입니다. 완전 강추 제품. 제가 봤을 때 브라운 색감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아, 브라운 컬러를 살 걸 그랬나? 짜자잔, 다섯 번째 가방이에요. 여기도 굉장히 핫한 브랜드인데요. 오소이 가방입니다. 제가 이 가방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내구성이 정말 좋고 정말 이 미니백인데도 되게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고요. 이 백도
구입하려면 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완전 핫한 가방이었습니다. 좀 흔하지 않은 유니크한 쉐입의 디자인이 일단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하게 됐고요. 컬러감도 그냥 핑크가 아닌 베이비 핑크 컬러의 파스텔한 컬러였어요. 일반적이지 않은 핑크 색감이었습니다. 미니백을 워낙 좋아하긴 해서 같이 구입을 하게 됐는데 손잡이도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이 똑딱이 부분도 있고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안에도 지갑이나 이런저런 소품들을 넣을 수 있겠죠? 포인트를 주면서 메고 다니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핑크빛이어도 유행 안 타게 쭉 들고 다닐 수 있는 오소이 가방이었습니다. 오, 이거 너무 귀엽다. 마지막 여섯 번째 가방입니다, 여러분. 짜자잔! 벨랩의 르넷백인데요. 이렇게 깜찍한 유광 느낌이 나는 미니미한 가방이에요. 여름에 들고 다니기 참 좋은 컬러의 백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작은 소품들, 작은 지갑이나 화장품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가방이었고요. 그냥 어디 갈 때 가볍게 들고 다니는 그런 가방입니다. 스트랩이 또 있어가지고 따로 크로스백이나 숄더, 홈백 느낌으로 세 가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고요. 컬러는 화이트 컬러를 제가 골라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섯 가지 가방을 준비해서 보여드렸어요. 제가 다양하게 준비했는데 가방이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네요. 정말 고민하면서 구입했던 제품들이에요. 내구성도 좋고 수납력도 좋고 디자인도 예쁜 가방.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시는 가방이 있을 텐데 하나씩 구입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에 제일 예쁜 가방, 내가 갖고 싶은 가방이 어떤 건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또 한 분 뽑아서 예쁜 머리를 해봐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로미 살롱에 오셔서 예쁜 머리 받으실 분 댓글로 얼른 달아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유익한 정보로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